안녕하십니까. 아, 안녕하십니까. 아, 이렇게 또 굉장히 예의 바르게 또 해요. 아, 네, 그쵸. 오랜만에 뵙습니다. 네, 정말 오랜만이에요. 근데 오랜만에 뵙는 건 뵙는 거고, 중요한 네. 게 있어. 이게 내가 지금 몇 회 해보니까, 네네. 약간 그 게스트들의 그러한 네. 케미가 굉장히 중요하더라고요. 아, 중요하죠, 네. 그래서 게스트들에게 저는 이제 보통 노래를 네. 시키거나, 춤을 시키거나, 뭐 이런 것들 하고 있는데, 아. 혹시 그 20대 초반에 이렇게 네. 뭐 춤추고 막 이런 거 좋아하지 않으셨어요? 아, 아니에요. 좀 몸치예요. 아, 몸치? 한번 이거 한번 이렇게 한번 아 몸치예요? 몸치 아닌 것 같은데 약간 이거 얼굴 약간 이렇게 돌아가요. 저 이거 옆으로 아 아닙니다. 이제 과거를 청산하고 네, 예의 바르게 살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대표님. 네. 오랜만에 뵙는데 이거 네, 저희 맞습니다. 또 이제 많은 네. 시청자 여러분들에게 네. 자기 소개 한 번만 해주세요. 네, 안녕하세요. 곧 이제 100만 그저 구독자를 확보할 네 오픈엔즈 네 또 채널 보고 계신 구독자분들 네 반갑습니다. 저는 컬러미 퍼퓸의 박세정이라고 합니다. 네. 자, 좋아요. 컬러미 퍼퓸 일단은 어떤 회사인지 네. 저는 알지만 예, 네, 한번 네. 어떤 회사인지 한번 네. 얘기 한번 해주세요. 컬러미 퍼퓸은 자신만의 목소리를 되찾아 세상을 향기롭게 변화시키자라는 철학을 가지고 시작한 이제 MZ세대의 커뮤니티 기반의 교육 소셜 벤처예요. 그래서 2014년도에 제가 아무것도 모르고 창업을 해서 네, 여기까지 왔고요. 네, 많은 청년들이랑 함께 내가 누구인지 개인 자신의 성장을 위한 네, 여러 교육과 활동을 하고 있는 네, 회사입니다. 아, 좋습니다. 네. 아, 그 컬러미 퍼퓸이라면 그러면은 쉽게 설명을 했을 때 네. 뭔가 자신만의 향기를 만들어주는. 네, 그렇죠. 그 한 개인의 어떤 고유한 아이덴티티를 찾아갈 수 있도록 개인의 성장을 돕는 교육을 하고 있죠. 네. 그럼 저는 약간 과즙상? 네. 대표님은 어떤 향기? 아, 저는 근데 이제 저는 항상 그렇게 생각해요. 이게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게 뭐냐면 사람은 입체적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렇죠. 네. 그래서 제가 오늘 이렇게 또 촬영할 때의 저와 또 이렇게 집에서의 저와 또 일할 때의 저와 이렇게 다 다른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제 컬러미라는 의미도 굉장히 다양하고 다채롭다 이런 의미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그냥 나의 잠재력 그리고 그냥 나를 이런 사람이야 라고 규정짓기 위해서 나를 알아간다기보다는 나는 계속 성장하고 발전하고 나는 굉장히 다양한 면모를 가진 사람이야 라는 자신의 좀 가능성을 알아가는 교육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의 생각, 저의 캐릭터, 저의 향도 무궁무진합니다. 사람마다 네. 모든 되게 다채로운 색깔이 있다. 네, 이 말이 되게 멋있는 네, 것 같아요. 컬러미. 네. 다채로운 색깔이 있다. 네.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다 이러한 색깔이 있다고 생각하시는 거세요? 네, 맞아요. 그래서 그 팔레트에 그 내가 이런 색깔도 넣을 수도 있고 저런 색깔도 넣을 수도 있고 또 섞으면 또 다른 색깔도 날 수 있고 그래서 살다 보면 내가 A라고 생각했는데 또 다른 뭐 B라는 C라는 경험이 들어오면서 되게 또 새로운 내가 되기도 하고 저도 제가 20대 때 지금의 이런 30대가 될 거라고 생각을 못 했거든요. 저도. 네, 그래서 네, 그런 되게 사람에 대해서 저는 좀 애정어린 관심 되게 궁금한 거죠. 그 사람이 되게 궁금하고 네, 주변 사람이 저를 이제 궁금세정이라고 부르거든요. 궁금한 게 많아서. 네, 그래서 그냥 그 어떤 한 인간에 대한 가능성 그리고 관심 이런 거에 대해서 많이 생각하는 것 같아요. 저희는. 그러면 궁금한 거 많다고 하셨는데 아, 이게 아무것도 모르고 왔어. 나 네. 컬러미 퍼퓸 가입하려고요. 왔어. 네네네. 그럼 첫 번째로 어떤 질문을 하실 것 같으세요? 아, 먼저 그냥 스스로 자신을 어떻게 생각하냐고 물어볼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내가 바라보는 나에 대해서 당신은 당신을 어떻게 생각하는지 물어볼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이 평가하는 나가 아니라 나 자신은 어떻게 보는지. 그러니까 저는 제가 저는 주변 사람들이 저 되게 씩씩하고 밝다고 하거든요. 근데 제가 생각하는 저는 좀 되게 마음이 여려요. 착하고. 이런 거. 그래서 나의 그냥 자신은 어떻게 자신을 생각하는지 물어볼 것 같아요. 네. 아, 그게 되게 중요한 약간 덕목 같은 건가요? 자신을 어떻게 생각하는 건지. 그런 것 같아요. 왜냐하면 뭐 다른 사람이 보는 나를 아는 것도 중요하고 미래에 내가 되고 싶은 나를 생각하고 막 꿈꾸면서 거기에 가깝게 만들어가는 것도 되게 중요하지만 그냥 저는
제가 자신이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자신이 보는 내가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나를 사랑하고 내가 내 삶이 만족스럽고 그냥 지금 이 부족한 나도 그냥 괜찮다, 받아줄만 하다 이렇게 내 스스로가 여기면서 사는 게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뭐 그냥 저도 제가 그래서 좋아요. 제가 부족한 걸 알고 저 코로나로 이렇게 살도 많이 찌고 막 이랬지만 그냥 제가 좋아요. 네, 또 이렇게 쪘다가 다이어트 했다 이렇게 해도 그냥 저라서 좋은 것 같아요. 저라서 좋다. 저도 약간 네. 약간 저도 약간 그런 쪽이거든요. 네. 저라서 좋아해서 주변에서 그런 것 같아요. 네, 주변에서 약간 좀 다 좀 멀리하고 약간 이런 느낌이 있어가지고 저라도 저라도 맞아요. 준기야 잘하고 있어. 맞아요. 근데 그런 사람들이 결국에 자기의 뜻을 펼치는 것 같아요. 네. 피디님, 네? 잘 봐주세요. 네, 그렇죠. 네. 맞아요. 왜냐면 대부분 이제 사람들은 다른 사람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이걸 되게 많이 생각하잖아요. 맞아요, 맞아요. 그리고 저도 저희는 주로 이제 청소년이랑 청년들 대상으로 교육을 많이 하는데 만나 보면 이제 청소년들은 주변에 이제 또래 집단이 중요하니까 내 친구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지, 선생님이 어떻게 생각하지 이런 거에 많이 이제 집중되어 있고 맞아요, 맞아요. 청년들은 또 이제 사회에 나가야 되니까 이 사회에서 내가 어떻게 평가받지, 맞아요, 맞아요. 내가 어떻게 가치 있는 사람이지 경제적으로나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많이 생각을 하면 그냥 되게 그 짧은 시각으로 그때의 내가 원하는 삶이 아니라 그냥 그때의 그 사회가 원하는 삶, 친구가 원하는 삶에 나를 맞춰가는 것 같아요. 맞아요. 근데 그냥 나는 내가 좋고 나는 내가 가고자 하는 방향이 명확하면 내가 살고 싶은 삶을 계속 좀 장기적으로 추구하면서 살 수 있는 것 같아요. 아 몸치예요. 네. 자 요새 또 컬러 퍼퓸을 또 운영하고 네. 계시지만 또 요새 또 다른 것 또 하시고 있는 일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네, 네 맞아요. 이전에는 2014년도부터 이제 코로나 직전까지는 계속 컬러 퍼퓸에서 여러 청소년 청년들 만나면서 오프라인에서 교육하는 활동들 뭐 여러 재미있는 프로젝트들 이어오다가 이제 코로나로 오프라인에서 만나기가 어려워서 물론 이제 온라인으로도 계속 만나고는 있지만 또 다른 또 새로운 제안들, 기회들이 생겨서 지금은 다른 온라인 컨텐츠 플랫폼에서 제가 늘 청년들을 만나다가 이제는 마음이 청년인 이제 두 번째 스무 살을 맞이하고 계시는 저희 어떻게 보면 엄마 네. 같은 분들에게 컨텐츠를 제공하는 회사에서 신사업을 기획하고 있고 예, 지금은 주로 이제 디지털 격차를 극복하는 뭐 디지털 튜터 프로젝트나 아니면 기후변화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기후변화 전문가 과정 이런 이제 또 사회적 문제를 해결하는데 또 집중해서 여러 가지 신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뭔가 계속 뭔가 새로운 사람들을 살리는 일 뭐 이런 것들을 자꾸 이렇게 추구하시는 것 같아요. 방향이. 맞아요. 그러니까 앞에 말씀드린 것처럼 저는 되게 한 개인이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개인의 성장 그래서 제 개인이 성장할 수 있는 자기 개발에 대한 비즈니스 이런 게 관심이 많아요. 그래서 한 개인이 삶이 변하면 사회를 변화시킬 수 있다라고 믿기 때문에 특히 저는 이제 청소년기, 청년기 때 저 자신도 사실은 나에 대한 고민이 굉장히 많았고 힘들 때 이걸 어떻게 극복하고 뚫고 나가야 되는지에 대해서 사실은 가이드라인이 굉장히 부족해서 힘들었거든요. 그래서 이전에 컬러맨 퍼퓸에서는 그런 청소년, 청년들에게 그런 개인이 성장하는 데 도움이 되는 걸 교육을 통해서 알려주고 싶다라고 생각을 했었고 지금은 이제 비록 나이는 20대는 아니지만 이제 30대에서 50대 두 번째 20살을 맞이하시는 분들에게도 저도 이제 한 여성으로서 뭐 아직 제가 뭐 결혼이나 육아를 경험해 보진 않았지만 결혼이나 육아를 통해서 많은 여성들이 어떤 개인의 자존감, 어떤 그러니까 자기만의 색깔이 많이 이제 흐려지잖아요. 맞아요. 네. 맞아요. 그러니까 그런 기로에 놓인 여성분들에게 또 새로운 두 번째 꿈을 찾을 수 있는 교육을 기획하고 그걸 비즈니스로 만들어가는 게 저는 좀 재미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되게 한 명이 변해도 괜찮다라고 생각하고 그런 일을 하면 사실 굉장히 한 명이 아니라 그 임팩트가 어마어마한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도 디지털 튜터 같은 경우에도 저희가 경력단절 여성들에게
디지털 튜터로서 이렇게 스마트폰 선생님으로서 이렇게 교육을 시키고 그분들도 새로운 직업을 미래 직업을 갖게 되고 또 그분들이 이제 어르신들을 만나서 디지털 격차가 벌어진 소외계층을 만나서 스마트폰을 알려드림으로써 노인분들은 또 세상이랑 연결이 되고 그러니까 이런 이렇게 저희가 한 명을 변화시키면 따라서 여러 명들이 변화되는 걸 보면서 아 그게 교육의 힘이 아닐까? 개인의 성장이 일으킬 수 있는 큰 힘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네. 결국은 사람이 사람을 또 변화시킨다. 맞아요. 맞아요. 아, 그런 네. 말이네요. 네. 디지털 튜터라는 게 네. 그런 거죠. 스마트폰이나 뭐 이렇게 갑자기 막 급성장하는 네, 이런 거 적응을 잘 못해서 저도 우리 엄마 알려주다가 저 진짜 그저 가족끼리 못해요. 가족끼리는 못하고 맞아요. 예. 아 몸치예요. 네. 청년이라는 말을 계속 많이 하세요. 맞아요. 전 청년을 너무 좋아합니다. 저도 그 청년이라는 단어가 너무 좋은데 네. 대표님이 생각하시는 그런 청년이라고 하면은 혹시 뭐 어떠한 청년은 굉장히 불안한 것 같아요. 네. 청년은 불안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물론 이제 사회 구조적인 것도 있지만, 근데 그 불안이라는 게 뭔가 안정적이지 못해서 불안한 것도 있고, 저는 사실 이 불안한 게 저한테는 되게 성장의 힘이기도 했거든요. 맞아요. 맞아요. 왜냐하면 사실 이렇게 편하면 뭔가 하려고 하지 않아요. 맞아요, 맞아요. 맞아요. 네, 내가 만약에 돈이 많으면 제가 이렇게 열심히 살지 않을 것 같아요. 그렇죠. 근데 뭔가 이렇게 내 안에 어떤 불안이 있기 때문에 청년의 때를 그냥 가만히 있지 않고 계속 무언가 내가 원하는 걸 찾고 뭐 단순히 돈을 버는 것뿐만 아니라 내가 정말 원하는 게 무엇인지 또 탐색해보기도 하고 뭐 관계에 있어서 실패도 해보고 그리고 또 다시 사랑도 해보고 그러니까 여러 가지 그런 것들을 시도해볼 수 있는 그런 불안이 그렇게 저를 작동했다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되게 계속 불안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도전하는 게 청년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이제 불안하지만 계속 네. 도전하는 거. 네. 근데 좀 편하게 살고 싶네요, 저도. 저는 불안하지만 계속 도전합니다. 아, 몸치예요. 네. 오픈엔즈에서 저희가 이제 네. 이렇게 유튜브 촬영을 하면서 네. 사실 저희의 이제 가치, 저희의 이제 목적, 목표는 네. 사실 소셜 임팩트라고 해서 네. 뭔가 사회적 기업, 그리고 뭐 사회적으로 아까 계속 말씀하신 뭔가 한 사람을 살리는 네. 이런 것들에 약간 초점이 맞춰져 있는데, 네. 우리 대표님이 생각하시는 소셜 임팩트란? 소셜 임팩트라는 게, 저는 제가 대단한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니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굉장히 작은 거라고 생각해요. 작은 거고 저 개인적으로 제가 소셜 임팩트를 내기 위해서 항상 생각하는 말은 그냥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거가 저는 소셜 임팩트라고 생각해요. 왜냐면 사실 이게 말이 쉽지 그쵸. 내 이웃을 나처럼 사랑하기가 쉽지가 않잖아요. 내가 여기 다쳐서 아프면 진짜 아픈데 누가 여기 까졌다고 하면 뭐 그거 가지고 그래 이러잖아요. 맞아요. 나는 여기 조금만 상처나도 아프잖아요. 맞아요. 근데 다른 사람의 상처를 내 상처처럼 여길 수 있다라면 그 사회는 진짜 살만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그런 사회를 저는 좀 만들어가는 개인들을 성장시키고 싶고 더 나아가서는 그런 사람들이 있다면 되게 함께 하는 게 더 행복해지지 않을까? 요즘에 많이 개인화되고 있는데 또 코로나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함께 하는 거에 대해서 원해도 하지 못하고 있는데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사회를 만들 수 있는 게 좀 그 가치가 아닐까라고 생각하면서 교육하고 있어요. 네. 그러면 오늘 이렇게 소셜 임팩트로 네. 초대를 받았잖아요. 아, 네. 그쵸. 그런 삶을 살고 계시는지 한번 여기 카메라 보고 어떻게 그런 삶을 살고 계세요? 아, 저요? 사실, 추구하는 것과 현실은 다른 것 같아요. 그렇죠. 근데, 그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도 제가 이렇게
사회적인 가치를 추구하고 제가 교육하고 사람들에게 늘 항상 이렇게 좋은 것들을 권하는 직업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 개인적으로 좀 회의감이 많이 들 때도 있어요. 내가 그쵸. 말한 대로 살고 있나? 맞아요. 내가 사람들한테 권유하는 대로 나도 그렇게 해내고 있나? 라는 걸 못했을 때 사실 되게 자괴감도 들기도 하고 좀 마음에서 내가 이런 걸 할 자격이 있나? 이런 생각이 들기는 하는데 그러니까 어느 누구도 근데 완벽할 수 없는 게 사람이잖아요. 예. 네. 하지만 끝까지 그냥 포기하지 않고 그게 가치 있다고 믿고 가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은 다른 것 같아요. 그래서 가슴에 가치를 품고 살아가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은 저는 분명히 다르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맞아요. 제가 잘하고 있다라고 말하기는 어렵고 계속 그 가치를 잃지 않고 가슴에 품고 있는 사람이다. 라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 말이 진짜 멋있네요. 네. 뭔가 생각부터 사실 시작이다. 아, 이런 맞아요. 네. 맞아요, 맞아요. 준기야, 너도 할 수 있어. 갑자기 아, 엔진인 줄 알았어. 아니 갑자기 그냥 뭔가 위에서 네. 뭔가 이렇게 말이 내려온 것 같이 마음에 크게 왔어요. 아 그렇죠. 할 수 있습니다. 다음 게스트들 있잖아요. 이 오픈 엔진의 네. 이제 소셜 임팩터로 모실 이제 게스트 네. 어떻게 보면 후배 어떻게 보면 이제 뭐 누가 올지는 모르지만 아 네네 그 혹시 다음에 이제 오실 게스트 분들에게 이제 해주실 이야기가 있을까요? 저도 나왔으니까 누구나 나올 수 있습니다. 네, 부담 갖지 마시고, 저는, 사실 이제 최근에 그런 생각 많이 했거든요. 이제 컬러미 퍼퓸을 제가 2014년도부터 이제 한 뭐 5년, 6년 이렇게 운영을 해오다가 코로나를 기점으로 이제 잠시 좀 재점검하는 시간을 가지면서 예전처럼 제가 이렇게 지금 회사에서도 물론 사회적 문제를 다루고는 있지만 좀 더 이렇게 주도적으로 제가 임팩터로서 이렇게 활동하고 있지 못해서 사실 오늘 여기도 내가 나와도 되나? 라는 생각이 사실 좀 들었거든요. 근데 좀 나왔던 거는 그냥 현실에서 누구나 평범하게 살아가는 사람이 모두가 다 체인지 메이커가 될 수 있고 임팩터가 될 수 있다라는 거를 저를 통해서 느끼면 좋겠다. 예. 그리고 저 스스로한테도 근데 되게 좋은 시간인 것 같아요. 세종아, 너와 과거에 이렇게 가슴에 뜨거운 가치를 품었던 사람이지라는 거를 조금 더 요즘 코로나 때문에 사실 되게 이렇게 흘러가는 맞아요. 대로 이렇게 일상이 가잖아요. 근데 다시 한번 좀 저 스스로한테도 얘기하는 시간인 것 같아요. 좋습니다. 그러면 제가 마지막으로 네. 대표님 이름으로 제가 삼행시 완성시켜드릴게요. 와, 네. 자, 이름 해주세요. 박. 박수 칠 준비됐나요? 세. 세상 속에서 이제는 소리 질러야 할 때입니다. 정. 정신 차려 이 각박한 세상 속에서 박수 칠 준비할게요. 와, 너무 좋습니다. 감사합니다.